안녕하세요. 내쇼 이마정입니다. 오늘은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쌀쌀했습니다. 낮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기는 했지만 바람은 다소 차가웠는데요. 서울의 낮 최고기온 20도였고요. 서귀포 24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.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. 서울 8도까지 내려가면서 연일 최저기온을 기록하겠고요. 전주 7도, 대구 10도로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. 낮 동안에는 서울과 강릉 20도, 전주와 광주, 부산 21도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체온 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. 기온 정보였습니다.